수 없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 여당 의원이 만나자고 했다는데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예, 갖고 네, 있습니다. 예,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으신 거죠? 예, 그 있습니다. 의원님과는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이제 최초 폭행자가 밝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최순실 씨 조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에게 폭행당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물으셨습니다. 네, 어떤 분이 소개하셨고, 왜 만나러 갔습니까? 기자분께서 연락이 오셨고, 그 의원님께서 저를 뵙고 싶어 하니 볼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했고, 간 이유는 이제 피해자들의 민원 차원에서 저는 대표해서 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피해자들이라고 하면? 버닝썬 이제 약물 아, 그 피해자들입니다. 안에서? 네. 그 억울한 마음에서 누명을 벗겨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나신 것 같은데요. 소개한 분들 외에 또그 어떤 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만나러 갔을 때요. 그 의원을 만나러 갔을 때. 다른 이제 진보단체 간부급 계신 분을 같이 뵀습니다. 네, 내부 고발자 모임이라고 말씀하셨죠? 있다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렇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윤총영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네, 그쪽 관계자 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네. 그 승리 정주영 카톡방에서 경찰총장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들은 누군지 알았다. 사람들이 검찰총장이냐 경찰청장이냐라고 따질 때 우리들은 그 윤총경인지 알았다. 경찰청장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경찰총장이다. 우리들은 그렇게 부른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